안녕하세요. 2014년 1월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의 소식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2014 동계수련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2014년 마지막 날 전국 각 권역에서는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한 해를 허락하실지 기대하며 설레는 발걸음으로 2014 동계수련회에 모였습니다. 처음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많이 기대도 되고 2014년을 준비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014년을 말씀과 교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 24개 권역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년 공개자매님들 나와주세요. 2014 청년회 화이팅! 생중계 방송을 통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들으며 2014년 새해는 더욱 주님을 위해 전심전력하고자 하는 다짐을 가져보았습니다. 2014년 뒤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더욱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말 우리가 더 깨워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생활을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뚝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편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1월 3일부터 5일까지 농인 시각선교부 동계수련회는 작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각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에 빠질 수 없는 전체 교제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여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14 동계수련회 2014 끝까지 살아 끝까지 살아 쉬지 않고 기도 땅끝까지 복음전파 더욱 잘하시게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2014 동계수련회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해외 동계수련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중한 시간, 동계수련회. 전 세계 곳곳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교회에서 일본 중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전체 교재, 부서 교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해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서와 모두 뵙고시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국 켄터키 수양관에서는 미주 동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And I hope that you can pray for my family. 미국 동부 12개 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한국 교회에서도 참석하였고 총 450여 명이 함께하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알메리아에서는 스페인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함께 모여 전도에 대한 각오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서는 유럽 각국이 모인 유럽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가 자기가 부족할 정도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Ich bin sehr glücklich darüber, so dass ich jetzt im Glauben leben darf. 총 240여 명이 참석하였고 말씀과 교제, 바자회 등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전심전력했던 2013년 동계 수련회를 통해 2014년 새로운 결심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2월 6일부터 8일까지 2014 대학생 겨울 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사무엘 학교가 각각 진행됩니다.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베트남 선교, 필리핀 팔라완 선교, 네팔 비전 선교, 인도 목회자 교육, 필리핀 나가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년 한 해 선교의 소식을 통해 복음 안에서 전심전력하는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선교의 소식이었습니다.